간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용을 둔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넷플릭스와 우버도 최근에 고용을 둔화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내놓은 바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같은 뉴스를 내놓았습니다. 베런스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고용을 늦추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밝혀줬 습니다. 올해 직원 수 자체는 늘릴 것이지만 산업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어느 쪽에서 직원을 늘릴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라는 전망을 밝혔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저점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7% 넘게 상승하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2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코로나19 봉쇄가 완화됨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WTI가 115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 유가가 120달러 선을 넘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가에서는 유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최대 석유 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에너지 관련 섹터 종목들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꾸준히 에너지 가격과 연동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10분 전에 업비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3,900만 원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늘면서 위험자산 쪽으로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위험자산과의 이 상관관계가 꽤 커지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시장 등에 따라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격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짚고 왔습니다.